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우승자 가야금 처녀 이지입니다. 어제 우승하신 분이고요. 직접 가야금을 갖고 나오셔서 가야금 3조를 연주해 주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우승자 발표할 때 가야금으로 BGM을 본인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 이거 보는 라디오로 보셔야 돼요. 그 가야금 처녀입니다. 네, 지금 강사시고요. 네. 남들보다 일찍 8살부터 이제 가야금 시작했다고 하는 이번 도전자 가야금 처녀 이지이십니다. 네, 주로 악당 역할이나 남자 아이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배워보고 싶어서 아주 짧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러면 남아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목을 좀 가는 남아인데요. 네. 승현이 형아, 나 구문이야. 형아, 나 배고파. 네. 성대를 누르셔야 돼요. 네, 제 너무 어려운데 냉정하게 봐주세요. 네, 냉정해 보겠습니다. 승현이 형. 안 돼. 죄송합니다. 네, 성우는 네. 안 되겠어요. 성우시니까 네. 본인만의 뭐 특별한 목 관리 방법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물과 숙면을 꼽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네. 멀리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네. 숙면을 취하면 얼굴도 예뻐지고 마음도 예뻐지고 덩달아서 목소리도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얼굴도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희 씨 마음이 예뻐서 제가 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목이 좀 약해서 네.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가야금과 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동네에선 다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며 저를 가야금 신동으로 불렀죠. 하지만 이제껏 누군가가 너 음악 한다며?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나 가야금 해. 나 되게 잘해.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다른 서양 악기에 비해서 조금은 초라하게 보일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가야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네요. 저 지금 가야금으로 밥 먹고 살거든요. 요즘에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를 보면요. 정말 가야금 앞에 세워놓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장 잘하는 것? 이라는 질문엔 항상 가야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젠 가장 좋아하는 건? 이라는 질문에도 가야금이라고 답하겠습니다. 8살에 시작된 운명. 가야금 아줌마가 되고 가야금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저의 또 다른 이름 가야금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려고요. 처음 가야금 줄을 만졌을 때 가야금과 좀 더 친해보려고 그 시절 가장 좋아하던 가요를 연주해보려고 애쓰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날을 추억하며 다시 그 노래가 듣고 싶네요. 박남정의 널 그리며. 별빛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에 가로등 웃음 지울 때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니네. 외로운 밤 소리 없이 어디론지 가고 싶어. 흘러가는 구름처럼 정처없는 이내 발걸음. 평생을 촌에서 시골 안악으로 살아온 우리 엄마. 하실 줄 아는 거라곤 농사일과 자식들 뒷바라지밖에 없던 우리 엄마가 요즘 춤을 추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0이 넘은 우리 엄마가 글쎄 탱고를 배우러 다니신다는 거죠. 이 충격적인 얘기를 전했던 날 전 너무나 놀라서 엄마를 말리러 그날로 친정에 내려갔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도착한 친정집. 마침 잔뜩 신난 얼굴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엄마와 딱 마주쳤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춤 배우러 갔다 왔다. 왜? 뭐 잘못됐나? 엄마 그 나이에 웬 춤바람이야. 겨울이라 일 없다고 누가 살살 꼬셔요? 아니라 누가 꼬셔서 간 게 아니라 내가 네 발로 간 기라. 엄마 그러다가 큰일 나. 당장 관둬요. 그렇게 엄마랑 한참 말씨름을 하고 있는데 대문이 쓱 열리더니 아빠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들어오시더군요. 아니 아빠는 또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엄마 춤바람 났는데. 춤바람은 나도 났다. 나도 니네 엄마랑 춤 배우러 다니거든. 아빠까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빠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니
얼마 전부터 마을 회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마을 주민들에게 탱고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같이 손 맞대고 춤을 배워서인지 엄마랑도 사이가 더 좋아지셨다며 허허 웃는 아빠를 보니 잠깐이라도 엄마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더군요. 시골 촌부였던 두 분이 춤으로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답니다. 네, 이거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이대에 이런 춤을 배우시면요, 몸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잖아요. 앞으로 우리 따님께서 엄마 아빠의 든든한 응원자만 돼주시면 정말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탱고 한번 배워보시라고 수강권 끊어드려야겠어요.